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천지창조 스티커북 여러분께 리뷰 미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배경판이 있고 이렇게 스티커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화로 된 성경이 있고요. 자, 그러면 만화 성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셨어요. 빛은 낮이 되고 어둠은 밤이 되었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고 가운데를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아래의 물을 모아 바다라고 하시고 땅에는 식물과 열매나무를 종류대로 도단하게 하셨어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해는 낮을, 달은 밤을 다스리고 별들로 계절과 날짜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과 하늘의 새를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며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땅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우고 땅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세상을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날은 쉬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창조는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고요. 번성은 넓고 크게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와 해와 달과 많은 별들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셔서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우고 널리 퍼지게 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자, 그러면 앞에 배경판, 스티커 꾸미는 배경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스티커를 이용해서 꾸며봤고요. 여기까지 모든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천지창조 스티커북 여러분께 리뷰 미션 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